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수업은 2017년 제3회 전기기사 과목 전력공학이에요. 자, 1번부터 1번은 상당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죠. 전력 콘덴서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전류는 자, 우리가 회로에서도 그렇고 전력공학에서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인덕턴스. 그죠? 인덕턴스를 전력공학에서는 보통 불로 리액타 영문약호는 션트 리액타. 자, 불로 리액타는 하는 역할이 지상, 그죠? 지상 전류, 그다음에 지상 무효 전력 공급. 그러니까 페란티 방지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소자가 콘덴서 C. 그래서 예를 갖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는 전력용 콘덴사, 스테이틱 캐파시타, 얘는 진상 전류. 바꿔 말하면 진상 무효 전력 공급. 그 대표적인 조상 설비가 L과 C가 있어요. 자, 1번 문제는 콘덴사니까 진상 전류. 자, 2번 문제는 부하 역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요 2번 문제는 실기 때도 필요해요. 실기 때도. 자, 역률 저하 시 문제점. 자, 역률 저하됐을 때 문제점 네 가지.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역률이 저하됐을 때 계통의 전력 손실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압 강하, 전압 변동, 전압 강하 및 전압 변동률이 증가한다. 세 번째는 전기 요금이 한전에서 역률이 낮아지면 전기요금을 더 받아요. 전기요금 증가.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설비 용량에 여유가 그만큼 줄어든다, 감소한다. 역률 저하시 문제점 네 가지. 자, 그러면 역률이 저하됐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유유전력의 증가는 틀렸죠. 자, 유유전력은 감소하죠. 자, 요 부분이 유유전력이잖아요. P의 킬로와트. 그랬을 때 역률 세타 원이 있었을 때 얘가 피상 전력이고 얘가 무효전력이죠. 역률이 저하됐다는 얘기는 역률과학이 더 벌어졌다는 얘기니까 똑같은 피상전력 조건에서도 이 피상전력이 똑같은 상태에서 결국엔 무유전력이 증가하는 꼴이니까 유유전력은 어떻게 되겠어요? 유유전력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만큼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역률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유유전력은 감소한다. 그래서 2번 설명이 틀린 거고. 자, 그다음에 3번은요. 뭐 3번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 배전용 변연소라고 하세요. 문제에서 배전용 변연소. 자, 이렇게 구분하세요. 우리가 송전용 변전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배전용 변전소가 있어요. 자, 송전용 변전소하고 배전용 변전소 하는 역할이 틀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송전 배전이 우리가 발전기에서, 발전소에서, 보통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압은요, 보통 한 23kV 정도 생산하죠. 근데 이거 갖다 송전을 못하니까 우리가 송전하기 위해서는 변압기 써서 승압을 해야 돼. 이게 이제 승압 변압기죠. 이게 송전용 변전소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승압기에 쓰는 게 송전용이고 송전용 변전소. 그러면 요 승압 변압기 써서 23kV를 154라든가 345나 76으로 승압시키죠. 이게 송전용 전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전한 다음에 이제 배전할 때는 요 전압이 너무 높으니까 반대로 강압 변압기 쓰는 거죠. 그래서 요 강압 변압기는 이제 배전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배전 변압기에서 22.9kV, 우리가 배전을 22.9kV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송전용 변전소는 이제 보통 승합 목적이고, 그래서 쓰는 변압기가 승합 변압기, 승합 변압기를 갖다가 다른 말로 최승 변압기. 근데 요즘에는 요 최승이라는 말이 예전에 한자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잘안 쓰고 보통 승합 변압기를 많이 쓰죠. 거기에 반면에 배전용 변압기는요, 배전용 변전소는 강압 변압기를 쓰는 거죠. 강압 변압기, 요즘엔 잘안 쓰는 말이지만 최강 변압기. 그래서 송전용 변전소, 배전용 변소 이렇게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배전용 변전소니까 강압 변압기 종류를 써야 되는 거고.